네, 안녕하세요. 케이치입니다. 저는 남수단에서 인사드립니다. 남수단의 마을 보르에 나와 있습니다. 이틀이 됐는데요. 이틀째가 지나가는데요. 남수단에서 이틀째가 지나가도록 사진 한 장 찍지 못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남수단의 수도 주바에 도착을 했을 때는 제가 많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널리스트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독재국가기도 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널리스트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좀 여러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처음 왔다면 멘붕이 됐겠지만 아프리카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지 않고 여러가지 어둠의 술수와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찌저찌 방법을 통해서 제가 이제 뺏겼던 카메라도 되찾고 촬영허가증 뭐 이런 것들도 받게 됐습니다. 어제 이제 주바에서의 첫날은 그런 작업하는 데만 통으로 이제 날려버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둘째 날 이제 하루 종일 또 운전을 해서 바로 이곳 주바를 떠나서 이곳 보르라는 곳으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보르에 오면 바로 제가 이 남수단에 온 이유인 딩카 부족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도 오고 나니까 또 여기서도 또 몇 가지 허가를 받고 또 여기저기 사무실 뭐 여러 무슨 부처를 가서 또 인사를 하고 사인을 받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고 해서 오늘도 또 허송 세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해가 지금 이제 넘어가고요. 내일 또 아침에 여기 또 분들이 굉장히 워라벨 하시는 분들이라 일찍 또 문을 닫아서 내일 아침에 일찍 또 가서 다시 허가를 하나 받아야 되는 게 남아있고요. 그 허가를 받고 나면 드디어 제가 원했던 딩카 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마을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이렇게 남기는 이유는 제가 이제 이틀을 허송세월한 이야기를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이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예요.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 제 사진을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나도 거기에 있었으면 나도 그 장소에 있었으면 이 사진 정도는 찍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있는 것, 그 사진의 순간에 가는 것, 그것이 사진의 절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사진, 이 딩카 부족과의 한 장을 위해서 이틀을 허송세월 하고 있듯이 이틀뿐만이 아니죠. 이 남수단에 올 비자를 받는 데까지도 또 많은 역경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모두 거쳐서 이 사진 한 장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나도 거기에 있었으면 찍었다 라는 거는 이런 많은 노력들을 폄하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사진가의 사진은 발로서 만들어진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진을 그냥 무작정 길을 걸어가다가 사진을 찍는 것도 그렇지만 자신이 원하는 사진이 있고 그 사진을 얻기 위해서 어느 장소로 어느 순간으로 자신을 위치시킨다면 그것은 사진가의 능력이고 열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에 나도 있었으면 찍을 수 있었다 라는 건 결국은 나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장소에 자신을 위치시킨 사진가,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사진의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란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자신을 움직이는 사진가에게 피사체가 와주는 경우는 잘 없죠. 특히 저 같은 거리 사진가에겐.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찾아가는 것, 사진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으로, 장소로, 자리로 찾아가고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 그것이 사진가의 능력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생각하는 사진의 절반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내일은 반드시 딩카 부족의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수단에서 좋은 사진으로 곧 만나길 바라면서 그럼 여기까지 케이치였습니다. 안녕.